엄마, 백발 염주 목에 걸고 빌었던 분이 할머니야. 밑에 할머니에서 쭉 그랬죠. 들었죠. 이 집은 무당이 세 불이에요. 한 불이가 아니라, 한 불이가 아니라 세 불이야. 어? 친정자도 있고, 내, 저기 뭐냐, 그 애가 쪽도 있고, 세 불로. 근데 애가집은 두 불이. 친가 쪽은 한 불이. 어? 뭔 말인지 알겠지? 친가는 하나도 못 들었어요. 아니요. 있어요. 못 들었어요. 엄마가 이제 못 들은 것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참 뭐라고 말할까. 우리 같은 무녀의 인생, 무녀의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 사주 자체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남들보다 애감, 촉감, 그게 남들보다 더 강했을 거야. 직성도 강하고, 몰랐다 하지만. 저는 잘 몰라. 응, 몰랐다 하지만은, 엄마 느낌이 뭔지 몰랐다 하지만은, 그도 그 느낌이 다 맞았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응? 그러게요. 응?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다져진 인생을 살았어요, 엄마가. 네. 응? 뭔 말을 하냐면, 이 성격이 참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 없는 성격이에요. 어려워요. 응? 잘 어울리는데, 나는. 아니요. 그래요? 왜 이 말 하냐면, 내 친정만 한 거에서 만났어. 응. 만났는데, 내 친정만 되게 불쌍해. 응. 근데 10분 지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와. 엄마가 말 한 번씩 건넌 말 하는 거야. 아. 한 번씩. 툭툭툭툭. 그래놓고 후회하고. 또 그래놓고 후회하고. 응? 그래놓고 후회하고. 왜 이 말 하냐면, 강할 때는 되게 강하지만, 어? 여릴 때는 하염없이 여리던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사주 자체가 남자야. 네. 남자라서 언니는 군인을 했어야 돼. 맞아. 군인을 했으면 똑부러지게 잘 했을 거야. 남 시키는 걸 좋아해, 언니가. 아, 내가. 응. 시키는 걸 좋아하지, 언니가 남이 뭘 하라면 안 해버려. 오히려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남이 나한테 시켰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그냥 하기 싫어져 버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 어. 고집이 장난 아니야. 네. 항소 고집. 항소 10마리 들어갔어. 20마리 들어갔어. 이거 자식도 못 말리는 고집이야. 어? 우리가 이런 말 했잖아. 이제 엄마 너무 힘드니까 발음도 이제 안 돼. 항소 10마리 그 자식이 엄마 이거 이랬어. 그러면 져줄 땐 져줘야 되는데 어질 때는 자식하고 싸우고 있어. 어? 그 자식하고 싸워서 뭐 할 건데 그 고집을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엄마 그늘에 남편 그늘이 36살 때 끊어졌어요. 긴급한 대답. 긴급한 대답하시죠. 왜 그랬냐면,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때부터 그냥 내가 왜 시집을 갔나. 맞아요. 그때부터 내가 왜 시집을 갔나. 저 쫌팽이 같은 새끼를 만나서 내가 남자였고 네가 여자로 태어났어야 돼. 맨날 어떻게 말하자면 엄마가 직심이 강하다 보니까 그게 직심인 거야. 남자를 그냥 확 눌려서 밟은 성격이, 성향이 있어. 그래? 그럼 아저씨는 또 밴댕이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에이씨발 또 잔소리를 하네. 그러면서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돈 벌어서 네가 해쳐먹어. 그런 성격이 있다고, 성향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저씨한테 한번 돈 봉투를 3번 받아봤을까? 4번 받아봤을까? 2번이요. 어? 만약 하자면 내 지금 일평생 살면서 개뿔 무슨 이딴 인생이 다 있냐. 진짜 안타까운 인생이네. 어떻게 보면. 어? 진짜. 근데 아저씨가 진짜 잘못이 뭐냐면 자기가 그냥 애들 놔놓고 어? 좀 뭐라 그러지? 너무 무능력한 생활, 와이프한테 기댄 생활. 맞아.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을 3명 키운 거야. 맞아요, 그거는. 응? 그치? 네. 자식을 3명 키우다 보니까 내 뱃속에 낸 자식은 내가 쫓지를 못했어. 근데 내 뱃속으로 안 난 자식은 쫓아버렸어. 야, 너 꺼져. 어? 너 돈도 못 번 주제에 반찬 타령하고 음식 타령하려면 뭐가 잔소리 하려면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돈도 못 주는 주제에 네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어. 맞아. 딱 그게 엄마야. 맞아. 그래서 엄마 아직 쫓아내버렸어. 마음속에서는 아까 말했잖아. 35살 때 이미 마음에서는 그냥 때려봤다 꼬라봤다 그런 행동을 하셨고. 네. 말을 하자면 내 45, 46, 47살 때는 아저씨와 꾼이 완전히 끊어졌다 이 말하니까 마음의 끈까지는 끊어져 버린 거야. 예. 어차피 떨어지는 인생이지만 그때부터는 너 그냥 야 나가. 나 너 그냥 무늬만 부부. 떨어져 사는 무늬만 부부. 그래. 그러니까 그래 나 갈 데 없냐. 나 집안 방한 채 어디서 나가면 된다. 아직 홀라당 나가서 진짜 나가서 안 들어온 거야. 맞아요. 그치? 네. 그래서 처음에는 지가 들어오겠지. 갈 데 없으면 들어오겠지.
그래서 지금까지 안 들어와. 안 가지. 뭔 말인지 알지? 안 가지고. 어? 그치? 근데 남편이 없어서 시무룩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홀가분해. 편해요. 너무 편해. 네. 저희가 진작에 치워버릴 걸. 왜 이제 치웠나? 또 물건 다닌데. 맞아요. 물건, 왜 사람은 물건 취급해? 어? 엄마 돌 날려? 난 지가 안 했으니까. 엄마 돌 날리냐고. 네. 뭔 돌 날려? 아, 공사장에서 별거 다 해요. 그러니까 저 페인트니 돌이니 뭐 다 했으니까. 엄마, 안쓰럽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저 아저씨가 너무 했네. 어? 어떻게 그러면. 그니까.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돌 날리면서 이렇게 뭘 짓고 있잖아. 올라간 거라 그랬지. 네. 여자 하기 싫은 거, 난 몰라. 눈에 보인 것만 이야기할게. 그런 것도 남자보다 더 잘했어, 엄마가. 네. 그래서 남자들이 그 웬만해서 엄마를 무시를 못해. 왜? 엄마가 왕이니까. 그래서 웬만한 남자 일보다 엄마가 거뜬히 3배, 4배를 더 잘해. 네. 그래서 엄마가 대빵이야. 맞아요. 그치?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말이구나. 내 대빵이지. 남은 밑에서 이거저거 하라면 꼬라지 나서, 야, 니가 해. 그리고 그냥 집에 가버린다고. 딱 그게 엄마야. 맞아요. 그렇지? 근데 참 자식은 열심히 진짜 잘 키웠네. 내 서방 저기는 서방 내 쫓아도 내 자식 하나 보면서 내 지금 몸이 그 사지 육신이 부러지더라도 정말 내 자식에서 엄마를 위해서 해본 건 없다고 그래. 네.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 혼자 먹고 살라서 나 그 일 안 했대. 안 하죠. 안 했대. 진짜 엄마 같은. 진짜 엄마도 없네. 대한민국에 별 엄마 다 있어. 거지가 같은 엄마도 많아. 맞아요. 그건 어떻게 하면 좋아. 세상에 그거 멀었다 뭘 이었다가 지었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뭐 별거 뭐 삽질도 했다가 뭐 별거 뭐 뭐야. 이 짓는 거 다 했어요. 공사 짓는 거 다 했어요. 어. 내 마음 내 인생의 스토리를 책으로 열 권을 써도 모자른다. 응? 내 인생을 갖다가 내 친정한테도 말 못한다. 내 인생 시댁은 없어진 지 오래됐어. 없어요. 어, 뭔 말인지 알지? 네. 신랑이 없어 나서 시댁도 없어. 그럼 당연히. 같이 없어졌어. 네. 찾아볼 필요도 없고 생각도 않고. 네. 시댁이란 자처도 등 돌고 산 지 오래됐어. 네. 그냥 엄마 혼자 엄마가 김일성이. 응? 맞아. 살라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김일성이 돼버렸네.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전부보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참 애들을 키워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는데 또 애들도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잘 키웠어요. 열심히 잘 키웠는데 여자로서 좀 외롭다 그래야 될까? 응? 좋은 점이 있죠. 여자로서 외로운데 엄마가 흥이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사실. 네. 흥이 없게 보이잖아 내가 봤을 때. 노가다나 하고 돌이나 들고 근데 정말 노래방 가면 마이크 안 날 분이야. 안 나요. 안 나. 엄마 혼자 노래. 아, 엄마 노래방 안 가. 나는 엄마랑 노래방 같이 안 가. 난 절대 안 가. 맞아요. 아니, 그래서 우리는 박수 쳐야 돼. 어? 멋지라고. 어? 맞아요. 동백아가씨. 아싸, 아싸, 아싸. 트로트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 네, 좋아해요. 여자의 일세. 네. 안 나. 맞아요. 계속 안 나. 어? 또. 연분홍 춥고 그또 불렀다가 어? 심수봉 노래 좋아하던 임자 노래 좋아해요. 심수봉 임자 다 좋아해. 그쵸? 그 노래가 18번지야. 네. 다 외우고 있어. 야 몇번 틀어. 몇번 틀어. 몇번 자기 혼자 다 노래 부르면서 한쪽으로는 노래 부르고 한쪽으로는 곡 외워서 그렇게 노래만 부르고 있어. 엄마 너 나 노래방 안 가. 원래 노래방도 싫어하지만 어. 아니 흥이 이렇게 많으신 분이 참 서방 만났으면 잘 만났으면 진짜 흥 따라 갔을 텐데 그치? 그래야 사니까 소프니까. 잘 하셨어. 그리고 마이크 안 나기 여자 사람은 괴롭지만. 근데 부탁 있어. 다음에 노래방 갈래 혼자 가. 친구들이 보고 가지 마. 알았지? 에. 그 친구는 죽음일 거야. 차라리 나같이 노래 안 하는 사람 치면 괜찮지만 나도 하고 싶은데 엄마들만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떡해. 근데 맞아. 잘했어. 그 한 잔에 한 잔 술에 두 잔 술에 눈물을. 노래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눈물이 엄마가 그래야지 여기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 맞아요. 그치? 그러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안 했으면 진짜 죽었지. 그리고 엄마가 자꾸 엄마한테 술이 보여. 엄마 술 되게 좋아한가 봐. 즐겨요. 그치. 즐겨. 땡큐. 왜 그러냐면 내가 갑자기 일하다가도 너무 힘이 들면 술 한 잔 딱 하시는 게 보이거든? 막걸리인지 뭔지 네. 술 한 잔 한 게 보여. 그걸 갖다가 힘이 없으니까 그걸 내 힘삼아 그렇게 일하시네. 네. 어떻게 안쓰러웠어. 그냥 사는 거지 뭐. 응. 뭐라 씨 눈물 나면서 자꾸 눈물 삭혀.
그러니 잘 쫓아냈나 아저씨. 응? 잘 쫓아냈다고. 맞아요. 잘 쫓아냈다고. 맞아. 응? 너무 잘 쫓아냈어. 그럼. 이런 사람을 갖다가 살라고 이렇게 바동바동 애를 쓴 사람을 갖다가 어렸을 때도 과인생 살았는데 시집에서도 과인생 살고 시집 가서도 과인생 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힘든 인생 살았단 말을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맞아요. 근데 자식들을 진짜 띄워놓고 혼자 일간 적도 많았대요. 네. 둘이 떼어놓고 한 적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큰애가 밥상 차려놓고 나면 엄마 올 때까지 자기가 밥 차려먹고 그랬답니다. 잘해요. 엄마 너무 잘해. 어떻게 애들도 그래서 삐뚤어진 애들은 없어. 삐뚤어진 애들은 없고 큰애가 엄마한테 정말로 고맙고 안쓰럽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맞아요. 엄마 사랑한대. 정말 대한민국에 내 엄마 같은 사람 없다고 큰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아직 둘째가 조금 지네 아버지 닮아서 이 새끼가 좀 냉정한 부분은 있어. 있어요. 있어요. 똑같아 아버지. 좀 지네 아버지 봐서 냉정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 머릿속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 지네 아버지래. 둘째가? 근데 지네 아버지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어 둘째가. 어쩌면 좋아. 지가 제일 싫어하는 지네 아버지 행동을 씨발놈이. 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남 귀한 자식 여기서 미안해. 그런데 둘째가 말 잘 들으세요. 기집애 같으면 뚝심 있어요. 그 기집애. 뚝심 있다고요. 둘째가 기집애 같지만 그러니까 지네 아버지 같지만 뚝심이 있다고요. 뚝심이 있어서 지금 한 군데 꽂혀 있어요, 얘가. 꽂혀 있는 거 꼭 이룰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면은 엄마의 서운이고요. 그래야지 또 걔가 살 수 있고. 그렇죠. 그래야지 엄마 고생 끄시고 락이 또 생기는 거고. 또 한 가지 물어봐. 큰 아이가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쓰나요? 지금 공부하느냐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 그래 공부해? 시험하네요. 오, 그 뭐 자꾸 쓰는데 큰 아이 걱정하지 마시래요. 지금 뭐 공부하고 있어요? 안전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요번에 말일날 본대요. 큰 아이가 해요. 아우 다행이다. 해내요. 해내요 엄마.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실패를 보더라도 한 번 더 있어. 그 꼭 할 테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저렇게 울어본 건 처음이죠. 노래방에서는 울고 아싸아싸 하면서 울고 술 한잔 마시면서 그치? 그치? 맞아요. 근데 오늘 다 한 내려놓고 가시고 옷 내려놓고 가시고 어?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아 시부랄 내 만나는 모시마다마다 다 도망가. 어떻게 하면 좋아? 안 어? 만나고 싶어. 응? 그냥 술 친구는 많아. 근데 아니 내 옆구리 찌를 때는 지돌이었거든. 맞아요. 내 옆구리 지돌이 찔렸지. 나는 가만히 있었어. 그냥 아싸아싸 한 것 뿐이었고 술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응? 그냥 있었을 뿐이야. 근데 지돌이 나 옆구리 찔러놓고 네 나랑 같이 살래? 해놓고 그 몇 번 그 엄마도 그냥 알았어 하고 살지는 않거든. 알았어 하고 사귀지는 않거든. 태어난 하면 막 지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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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귀었어. 이 개 같은 것들이 1년 2년 3년 지나면 떠나. 참 애로운 인생. 애로운 인생인데 엄마 고생 어떻든 저렇든 고생 많이 했어. 정말. 근데 살림은 젬병인가 봐. 살림은 잘하는데. 그러니까 젬병 안 해. 지금은 안 하지. 누가 살림해? 큰애가 살림해? 난 혼자 있어요. 그럼 누가 살림해? 엄마 밥 혼자 밥 사 먹어? 네, 내가 해 먹고. 왜냐면 집에서 막 음식 냄새가 별로 안 나. 대충대충 물에 말아서 밥 먹은 게 그렇게 나서 막 살림을 못하게 보여 나한테는. 맞아요. 그치? 현장 나가서 다 먹으니까. 그것도 내가 음식 할 또 재미도 못 느끼고. 하면 아니 하기 싫다고. 재미도 못 느껴. 음식 냄새가 안 나. 맞아. 그러니 앞으로 향후 6년 7년만 지나면 자식들이 엄마한테 효도하겠네? 아유 감사합니다. 응? 자식들이 효도하고 이제 직업을 바꾸세요. 뭘로 바꿀 거야? 아싸아싸로.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아싸아싸로? 예. 근데 그 일 그만하십시오. 몸이 짝짝짝짝 갈라져 있어요. 몸이 뼈가 으스러져 있어요. 그냥 깡닭으로 버틴 거라고요. 네. 깡닭으로 버틴 거고 깡닭으로 이겨내는 거고 오기로 이겨내는 거고 훗날 내 새끼 한번 잘 되는 거 보고 그만두려고 마음먹고 있는 건데 맞아요. 내년에 내년 수전에 엄마한테 문사나 우연치 잡을 운이 들어오고 어차피 이 말 해도 상관없는데 뭐 아저씨가 엄마 그렇게 쫌팽이처럼 나갔다고 진짜 나갔으니까 엄마가 내년에 도장 찍을
운이 있어요. 찍든 말든 엄마 마음이에요. 찍든 말든 엄마 마음이나 찍어달라면 찍어주세요. 이미 간 사람 붙잡고 있을 필요 없어요. 왜? 엄마한테 인연이 들어와요. 진짜로 인연이 들어와요. 인연이 들어와서 엄마를 좀 따뜻하게 포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인연이 들어와요. 엄마가 지금 말하는 인연은 그냥 집 한 채에 그냥 나 밥 먹고 새끼 밥 먹고 살면 돼. 맞아요. 뭐 누구처럼 막 부자를 막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남을 등쳐서 돈 먹으려는 것도 바라지 않아. 맞아요. 그냥 주어진 삶에서 그냥 내가 그 사람 등만 기대면 되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둘이 애들만 서로가 네 애들이 있든 내 애들이 있든 두 애들 번갈아 가면서 양쪽 집안에 그렇게 노릇하고 살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야. 그렇죠. 그래서 언제 그게 나한테 이루어질까 그런 마음도 있고 우리 자식들은 언제 잘 될까 그런 마음도 있는데 아까 큰애가 공부한다 그랬죠. 큰애가 1년, 2년에 내가 공부했던 게 큰애가 공부했던 게 지가 마음 이룬 대로 나랄 쪽으로 가든지 분명히 갈 겁니다. 큰애가 그녀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둘째 소심하기는 소심하지만은 지가 한번 발벗고 나섰다가는 났을 때는 그때는 큰애 나랄 쪽으로 간답니다. 응? 둘째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 근데 엄마가 얘한테는 좀 칭찬이 어색해. 많이 어색해. 뭐 말인지 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꽁한 성격, 지 아버지 성격이 99%를 닮아있어. 알아듣지? 맞아. 그치? 자꾸 이렇게 나와. 근데 2, 3년만 얘가 마음의 그늘만 안 지게 만들어줘. 이 아이가 지금 마음의 그늘 좀 지어있거든? 이 아이가. 그러고 나면 이 아이가 괜찮아져. 어? 그리고 엄마의 배필은 내가 한번 뽑게 만들어줄게. 먼저 오셨다며? 아싸! 노래방에. 왜 노래방을 하냐면 이유가 있어. 아까 심뿌리가 강하다 했잖아. 심뿌리가 강했지만 엄마가 무당도 불려먹지 못해. 응. 엄마가 알고 있어. 뿌리만 강했대 뿐이고 뭐 하는지 알지? 그래서 엄마가 산천에 가서 혼자 기도하라. 응. 물범은 가서 밤새 혼자 해라. 야. 누구 따라서 하는 게 아니야. 응. 내가 가서 내 내키는 대로 하고 오는 사람이 엄마야. 응. 엄마 기도는 엄마가 하고 와. 산에 가서 엄마 가서 기도하고 싶으면 엄마 혼자 기도하고 그냥 싹 내려와. 응. 등산 갔다 기도하고 싶으면 그게 기도터야. 뭔 말인지 알지? 맞아. 누구 말대로 산에 가면 산신이도 없고 영궁 가면 용신이도 없고 바다가 저기 뭐냐 어? 저기 또 뭐냐? 나도 이제 힘들어서 말도 안 나온다. 산안 가면은 할머니들이 조상들이 돕고 산안 가면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던 인생 억지로 아까 한절하게 어? 그 내 18번지 물산말은 자꾸 얘 나오냐? 여기서? 파춘아 물산말이 아 응? 이 가슴 속에서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물새 한 마리 아자아자작작 아자아자작작작 애로운 호수가에 물새 한 마리. 그리고 노래 한잔 불러놓고 왜 울어? 노래 또 부르면서 울면서 또 술 한잔 마시면서 또 다른 곡 틀고 또 울고. 잘 고생 많이 했네. 고생 많이 했는데 마지막 인생에는 내 종집을 찍을 사람 성이 안씨예요. 안씨요? 응. 꼭 성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안씨라면 두 말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잡으세요. 뭔 말이냐면 그래. 그래도 여자 굶어 죽이지 않을 사람입니다. 응? 어느 집에 박씨 할머니가 가르쳐줍니다. 아. 누가 박씨입니까? 저도 몰라요. 박씨 할머니. 할머니도 모르냐? 시댁이든 친정이든. 몰라요. 그쪽에서 내 자손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고생하고 산 내줬으니 불쌍하니 신의 가물 액땜은 앞으로 향후 어? 더 남았어. 더 남았으니까 노래방으로 액땜하라고. 네. 그 아까 그랬잖아. 뭐 지게를 쥐고 다니고 여자가 뭐야 그게. 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봐. 내년에 내가 내후년이나 내년에 문서를 잡으려고 생각하는 게 있어? 그러게 어디 한 저기 산 쪽으로 나는 가서 앉고 싶어서. 아, 못 가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저기 노래방에. 노래방에? 어, 노래방 아래. 노래방 해서 그냥 내 한도 풀고 온도 풀고 돈도 벌지만은 내가 그 내 좋아하는 걸 하면서 하기 때문에 엄마가 힘은 덜 들 거래. 그리고 엄마가 사람들하고 어울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 거래. 혼자 있는 게 더 외로운 거야 엄마는. 네. 그렇지? 그러니 오늘은 내가 이만 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네. 여기 오신 후회 안 하십니까? 예. 후회 안 하나. 아싸 아싸 물새 한 마리에 갑시다.